방탄소년단이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 이후 처음으로 1년 안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앨범 3개를 올린 그룹이 됐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첫 5G 오픈랩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11차례나 흡연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엄현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 이후 처음으로 1년 안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앨범 3개를 올린 그룹이 됐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빌보드 4월 27일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1년 안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앨범 3개를 올린 그룹은 비틀스 이후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1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아 11개월 1주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비틀스의 기록을 앞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영어권 앨범 중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앨범은 총 4개인데 그중 3개가 방탄소년단의 앨범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4월 12일 발매 이후 4월 19일까지 미국에서 23만 장에 해당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발매 첫 주 앨범 판매량으로는 방탄소년단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그룹으로는 두 번째, 전 세계 아티스트로서는 네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4월 27일자 최신 차트는 23일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첫 5G 오픈랩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안에 중국, 유럽과 아시아 등 거점 지역에 5G 오픈랩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작점을 우리나라로 잡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는 5G 장비를 놓고 삼성전자와 국내에서 맞대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화웨이 회장은 KT와 SKT 등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의 5G 시장 진출을 극도로 견제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화웨이 오픈랩을 설치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11차례나 흡연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 씨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와도 지난해 최 씨 자택에서 한 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 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전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